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얼굴은 다 아시죠? 예, 제가 하루 늦게 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할수 있게 이렇게 공감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여기 그 아시다시피 태권도 팀 때문에 이제 그분들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아,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정말 감동의 감동입니다. 근데 또 여기 와서 제가 뭐 사기도 아니고 말기도 아닌 겨우 유방암 2기 말그 경력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 회복 이야기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군기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뭐 암은, 예, 암은 암이니까 그죠? 예,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1년 12월 초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만 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1년 하면 2006년부터, 2007년부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저 보시기에 막 활발하고 이래서 전혀 우울증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하고는 막 노는데 이제 갑자기 집에 오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중력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악령은 하나님보다는 훨씬 미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위이니까 그 악령이 갑자기 이렇게 우울하다, 슬프다, 외롭다 이런 거를 강력하게 넣어주니까 제가 후달렸던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 성령이셨죠.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강의 많이 하는데 그거 좀 들어라. 제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한 번씩 와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 행복해 했었거든요. 그 힘으로 또 살았었는데 그 생각이 탁 들어와서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었죠.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제가 그때는 이제 영어 강의를 하던 이제 시기라서 오전 일찍 하고 저녁에 늦게 하고 이제 이랬는데 낮에 시간이 나니까 하여튼 시간만 나면 그냥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너무 우울한 게 싫기 때문에 끊임없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제 제가 봉사도 몇번 왔었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오시는 참가자님들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항암을 하면 저렇게 나쁘구나. 방사선이 저렇게 나쁘구나. 나는 절대로 암 걸릴 사람은 아니야. 워낙에 건강하고 뭐 천하무적이었으니까 제그 별명이 교회에서 별명이 그 하이 슈퍼 에너제틱 워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극도로 에너지가 많은 여인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고 또 밝고 이런 사람은 암이라는 걸 상상도 안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암 걸리면 나는 절대로 항암, 방사능 같은 거안 한다. 그러니까 5년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막한번 들었으니까 안다. 두번 들었으니까 안 돼. 그거 완전 착각이에요. 이 사망의 웨이브가, 사망파가 여러분에게 속이는 거예요. 한번 갔다 왔고 두번 갔다 왔으니까 아, 나는 알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공기를 여기에다가 한번 싹 스치고 아, 뭐가 와갖고 닿았네 하는 정도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들은 결과로 아주 그 진선미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에너지가, 그 어떤 메시지가 유전인자 안에, 세포 안에 완전히 이게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암, 이제 이다. 이러고는 이제 그 2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탁그 자리에 앉아 들으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둔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5년 동안 이 박사님 글 들으면서도 암이 생길 정도로 내 자신을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 정말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 내 바보라도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이제라도 뉴 스타트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저는 수술은 받겠지만 항암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박사님인데 뉴 스타트를 모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인상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들어오실 때 거의 아이 컨택,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바람만 씩 날리고 가셨어요. 뭐 그래도 제가 뭐 힘 빠질 사람입니까? 진리로 꽉 찬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러면서 수술하기 전까지 이제 주말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수술하기 전까지 좀 기간이 길었는데 그때는 4인실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완전 채식가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주방에다가 영양과에다가 저는 이제 뭐 육류, 어패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올 때마다 그 쪽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는데 어느 날은 막 그 홍합 있잖아요. 국이 이만큼 담겨가지고 막 홍합도 나오고 막 약간 소세지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오신 분한테 이거 보시다시피 저는 채식가인데 왜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잘 못 먹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냥 다 같이 하면 저 가뜩이나 너무 바쁜데 저렇게 별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안 먹고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주방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사식을 하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제가 나이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사식은 절대 못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두부가 나오는데 그냥 허연 두부가 나오는 거예요. 간장 하나에. 그게 처음에 딱 들었는데 뭐야 싶은데 갑자기 성령님이 아니야 오늘은 니한테 이렇게 조미 하나도 안 된 이 두부가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조미 하나도 안 된 생두부 먹는 거구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른 게 나왔는데 나물무침이 그냥 정말 지금 먹으라면 잘 못 먹겠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생각에 아 내가 오늘은 이 밍밍한 나물을 먹는 게 내한테 맞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주방에 계시는 분들의 이 뇌를 뇌파를 작용하셔가지고 내한테 꼭 맞는 반찬을 주시는구나. 열심히 잘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1인실로 옮겼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자는 거를 너무 불편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겼더니 그때는 또 너무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구나. 하여튼 초긍정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냥 처음에 뭐가 딱 들어오면 아니야. 내가 이 생각에 끌려가면 암 생기지. 지금 수술해가지고 이 암 작은 포자 같은 게 이 모든 데 다 퍼져 있을 건데 자리 안 잡도록 해야지. 뭐 좀 추우면 아 지금은 내가 좀 추워야 되는갑다. 땀을 막 흘리면서 자면 나무는 암 환자이니까 맞아 내 온도가 몸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돼서 암이 생겼으니까 땀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게 해주십시오. 막 초긍정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사인실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깨어나시면서 막 기침이 너무 나가지고 너무너무 밤새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짜증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되시는 분한테 제대로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시는데 다 못 잤어요. 근데 이제 제 여동생이 와서 저를 이제 그때 잠시 병간호를 해줬는데 일어나서 아, 저 할머니 진짜 너무 심해 막 이러는데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제일 이렇게 좀 신경질을 낼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성령을 잡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 편에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답답했겠나. 제 여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쉽게 숨을 쉴 수 있고 침도 넘길 수 있는데 저분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세상에 또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얼마나 또 당황스러우셨겠냐.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저를 보더니 진짜 많이 변했네. 웬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을 나름 뉴스타트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희가 살던 데가 서울이었는데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옮기게 되니까 친구들도 없고 뭐 교회 친구들도 오랜 친구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 천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 남자분들 도둑들이 저를 겁내게 생겼는데 겉으로 이상하게 또 이렇게 좀 외관 남성을 보면 제가 되게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제가 약간 그런 쪽으로 다 조금씩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너무 깨끗한 거 좋아한다든가 뭐 저는 좀 거기에 뭔가 조금 비정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막 이제 호숫가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아다니면 어떤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운동하는 여자분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갔다 오면 또 쫙 보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막 짜증나서 못하겠는데 그럼 또 집에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뭐 화장실 막 물러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나님 이거 스트레칭이니까 이거 내 운동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청소하고 빨래 털면서 이거 운동하는 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New Star, N-E-W-S-T-A-R까지는 제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런데 제일 끝에 T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은 둘째 가라면 서럽게 잘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 손동순 봉사자가 뭐 뉴스타 대충 해도 된다더라. 그래 나도 하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뭐 하늘 가는 티켓 주셨다고 아 뺀질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서양 사람이니까 이제 샐러드나 남편 이렇게 밥을 만들고 나면 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아주 과일은 막 복숭아 날 때는 복숭아 배가 터지게 그냥 아침으로 저녁으로 먹고 딸기 날 때 딸기 먹고 뭐 생과일 생야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그래서 했는데 만 5년 될 때까지 우리 선생님한테는 굿바이 하고 안 갔어요. 이제 그러고는 그래도 또 자기 이 성질이 어디 갑니까? 그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몸이 좀 괜찮으니까 또 남편하고도 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제가 조금 약간 까다로워가지고 다른 분한테는 잘 되는데 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한테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올 때마다 회개하거든요. 이번에 가서는 더 잘 해줘야죠. 확실히. 그래서 이제 또 다투다가 보니까 이게 암 환자가 이렇게 다투면 이게 안 되는데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만 5년 우리는 5년 끝나면 이제 중환자증 없어지잖아요. 다시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지금 암이 남아 있다는 진단을 안 해주면 근데 저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만 5년이 지나면 중환자증이 없어지니까 혹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생으로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딱 3주 전에 끝나기 3주 전에 우리 남편도 그러고 우리 식구들도 그러고 제가 조금만 기운이 빠지고 아프면 제가 항암 안에서 전이 됐는갑다. 제가 항암 안에서 재발했는갑다. 막 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90%는 재발됐다라고 좀 확신을 했었어요. 제가 살아온 걸 되돌아볼 때 T만 열심히 했으니까 T만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가서 본 스캔하고 다 했는데 선생님이 깨끗하대요. 예. 네. 그래서 말짱하다 그러면서 그 전에 왔을 때는 저는 회복됐는지 몰라서 투병 얘기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낳았으니까 회복 얘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그런 중에 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구나.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힐링 포인트구나. 제가 그거를 굉장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김해에 1년 있을 때 누가 교회 분이 이런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사랑이다 얘기는 많이 듣고,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이랬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놀라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예, 그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레스트 산맥입니다. 너무 웅장하고 대단하죠? 지구입니다. 저기 이제 전자기장 중력 이런 게다 보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태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달의 궤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 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입니다. 지금 태양이 다른 별이 빛나는 그 크기와 광도에 대해서 이제 태양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저 은하계가 이제 없어졌어요. 너무 작아서. 다른 우주에 있는 은하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허블 망원경이 볼수 있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우주의 지도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찾아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우주의 지도가 지금 여기 아직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이온 우주에서 볼때 아주 작은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런 소우주, 대우주가 있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더큰 이런 모든 은하계를 합치면 몇 개나 될까요? 상상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한번 한세 대답만 받아보겠습니다. 은하계, 아, 밀키웨이가 몇 개나 될까요? 맞습니다. 2억 7천 몇십억 개랍니다. 이 지구는 우리 태양계는 대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양 대단한 건가요? 더 작은 태양은, 더 작은 지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는. 제가 National Geographic에서 나오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이 별들과 은하계들이 놓여 있는 그 각도와 서로 당기는 그 힘이 너무나 절묘해서 각도가 0.1도만 틀어져도 그 서로 당기는 힘이 0.001만 없어져도 완전히 혼동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저걸 보면서 이것을 움직이시고 이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진짜 이거를 보면서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이구나라는 말하는 조차도 어? 소리가 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왔죠. 당연히.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뭐 사기이시지만 저는 겨우 2기 말밖에 안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참 부끄럽죠. 여러분 앞에서는. 근데 다른 점은 다 들어오죠. 마귀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여기도 수술한 데가 아프고 어떨 때는 막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이제 항암을 안 하고 의사 선생님을 안 봤으니까, 아? 뇌로 전이 됐나?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코스거든요. 폐, 뇌, 아니면 이제 뼈. 막 뼈가 아프고 이러면 뼈로 갔나? 한 며칠은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날밤을 새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움과 두려움이 막 쳐들어오는데요. 그거를 제가 방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냥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뭐 하나님 사랑하는 높으시는 뭐 짜고 저짜고 아무 필요 없. 그냥 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했더니 이제 한 10년 같아요. 아시죠? 그죠? 그 느낌. 그런 게한두 번인가 세번 있었습니다. 예, 그한 5년 동안에 그다음에 꿈도 너무 무서운 꿈도 꾸고 그렇지만 아유 배째라 죽일라면 죽여라. 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능력을 여기 딱 시간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그 휴매니즘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고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 아실 거면서 아프게 하고 죽게 하느냐 하나님 이상하다 그러는데 자, 이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지구 한 구석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특공대로 만드셔서 네가 조금 힘들지만 나만 선택하면 영원히 최고의 고상한 존재로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다 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대박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어제 강의처럼 우리가 하버드를 갈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벨 물리상을 탈 것이다라는 내가 지금 여기서 10년을 더살 거냐, 20년을 더살 거냐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이런 우주를 여행하면서 지구의 특공대로서 죄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죄가 얼마나 나쁘고 내가 그 죄를 선택한 결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는 회복되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존재로 살아갑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모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